금요일이면 만나보는 분입니다. 민생경제를 소상히 꼼꼼하게 해설해 주시는, 설명해 주시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는 민생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동네 번쩍 서해 번쩍 안진걸 소장님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안진걸 소장님 연결합니다. 안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 계세요? 오늘은 민생경제연구소 사무실에서요. 네. 저희가 안진걸 TV라는 유튜브도 출범을 시켰고, 아.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 장학금 유차로 네. 꿈은 큰데 돈은 없는 청년들 다섯 분에게 300만 원씩 지급했잖아요. 네. 10월 달에 아람사 장학금 2차 장학금 지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하, 예. 저희가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네. 정책과 법과 제도도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부와 장학금도 한번 우리끼리 마련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군요. 마음을 나누는 일만큼 더 소중하고 또 꼭 필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안 소장님, 예. 안진걸 TV를 하시면 또 우리 방송 좀 소홀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뭐 중요한 사건일 때만 하는 거요. 네. 거기서도 우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네. 전국 TVN 방송 같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함께 위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인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자기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다가 보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손실보상 어떻게 되는지 현실적으로 좀 충분할지 예.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이제 가중되고 있는데요. 네. 뭐 5만 명씩 걸리니까 약속이 또 취소됩니다. 아. 그리고 오겠다는 사람이 못 오니까 뭐 6명이 먹을 거 뭐 3명이 먹는다든지 이런 네. 얘기를 속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것은 매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추경안을 14조를 냈는데 그건 너무 모자라다. 그래서 마침 상임위에서 특히 산자위에서 그 방역지원금을 310만 명에 3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320만 명에 1000만 원을 주자라는 안이 통과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굉장히 파격적으로 지원이 늘어난 거죠. 네. 그다음에 손실보상금액도 2.4조를 더 증액해서 해당 상임위인 산자위를 통과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원래 정부가 낸 14조에 비해서 네. 25조가 늘어난 39조가 예결위에 가 있고 보건복지위에서도 따로 14조 증액안을 냈습니다. 네. 네, 문제는 이제 홍남기 부총리 등이 소극적이어서 증액이 다 처리는 안 될 거라는 걱정이 많은 것이죠. 네. 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방송 들으시는 회사 택시 기사님들, 대리기사님들, 관광버스 기사님들, 그다음에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당하지 않았지만 다종당한 형태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올 소득이 감소한 우리 국민들이 한 천만 명 안팎이 되는데 네. 지금 추경하는 호는 320만 명에게 300만 원 주고 방역지원금, 그다음에 90만 명에게 손실보상금 주는 것으로 그쳐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인원도 너무 작고 금액도 너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추경 증액은 불가피하다. 저희는 네. 호소드리고 있고 국회에서도 민주당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지금 농성도 하고 추경이 대폭 증액돼야 된다. 이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워낙 지금 경제 상황 어려워졌기 때문에 추경 예산이 늘어날 것만은 또 분명해 보이고 그것이 중소상공인분들에게 돌아가면 좋을 것 같고 대출 만기도 어떻게 연장 결정이 됩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2020년 9월부터 계속 이렇게 연장 조치가 있었거든요. 네. 6개월 단위로요. 그래서 작년에도 두 번 연장이 있었고 이번이 네 번째 연장인데 네. 금융권들이 사상 최대 예대 마진하고 엄청난 이자 폭리를 취했음에도 연장을 안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서 지금 중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떨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억지로 놀다가 뭐 또는 쉬면서 지금 돈을 못 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하다가 네. 그다음에 매출 급감해서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3월 달에 대출 만기 연장이 대출 만기가 다가오는데 네. 그게 형태가 다양합니다. 일시불로 몇천만 원을 내야 되는 분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면 10% 20% 이렇게 나눠서 내기로 한 분도 그게 연장됐었는데 만기가 다가오면 전체 대출금의 뭐 몇십 프로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연장해줘야 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고 저희도 반드시 대출 만기는 6개월 정도 또는 뭐 1년 정도는 연장해줘서 네. 아니 그냥 이 오미크론 사태도 결국 끝날 거거든요. 점점 독감화된다는 지금 분석이 많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대출 이제 매출이 네. 올라가면 그때 제일 먼저 우리 국민들이 은행 규모 때 갚거든요. 그러니까 부실 채권은 아니다. 네. 만기 연장해 주면 분명히 살아날 거다. 이렇게 제가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안 선생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대출 만기 연장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도 되겠죠? 맞습니다. 여야 후보들, 여야 정당에서 다 이야기하고 네. 있고요. 알겠습니다. 당사자들도 간절히 원하고 있고 경제단체 조사해 보니까 40%의 중소상공인들이 지금 폐업하게 생겼다 그러고 네. 안 소장님을 그다음에, 통해서 네. 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우리 오늘 좀 다룰 게 있어가지고요. 또 하나 지금 안 소장님의 또 상황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CJ 대한통운 택배 기사분들이 계속 파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예. 본사 근무를 기습 검거했다. 아니 왜 자꾸 이게 파업이 어떻게 조정이 안 되고 더 예. 악화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예, 오늘로 파업이 46일째고요. 네. 어제부로 파업이 45일째였는데 어쨌든 파업이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히 파업하신 분들도 피해를 볼 것이고 대리점주들도 힘들고 네. 본사도 힘들고 그다음에 물건을 판매하는 측 그다음에 소비자 측 모두 어려움을 발생하고 있고 실제 비론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CJ대한통운 본사가 일절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아하. 아예 협상팀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택배기사님들이 단식도 했다가 CJ그룹 이재현 회장 집무실 앞에서 농성도 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결국은 어제 서울 중구 남대문에 있는 CJ대한통운 본사에 이제 농성을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네. 이분들은 평화롭게 농성하고 대화가 재개되면 바로 농성을 풀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며칠 전에는 제가 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하고 기자회견도 했었습니다. 네. 대리점주들이 오죽하면 자기들이 택배기사님들 파업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본사를 비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사회적 합의라는 게 있었고 CJ대한통운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파업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네. 본사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중재에 나서야 되는데 아예 그냥 방치하거나 아니면 고사시키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빨리 좀 대화가 좀 돼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이제 우리 사회가 웬만하면 대화나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전통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조의 주장이 과한 부분이 있으면 네. 당연히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으니까 일단 무조건 만나서 대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네. 안진근 소장님께서 네. 계속 대화를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빨리 좀 CJ대한통운 측에서도 대화에 나서서 어떻게든 어떤 것까지 또 절충 가능할지 이렇게 조정이 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들의 또 바람을 가지고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이 소식 하나 더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아동수당 지급이 좀 폭넓어진다.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아동수당은 이제 그동안은 만 7세 미만 아이에게 10만 원, 올 10만 원씩 지급이 됐는데요. 네. 어쨌든 아동수당 그다음에 뭐 노령수당은 늘어나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라서 만 8세 미만으로 이렇게 나이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미 이제 신청을 하신 분들은 나이가 이제 자연스럽게 만 8세까지 받으시는 건데요. 네. 문제는 그동안 혹시 아동수당을 몰랐고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동수당 반드시 혹시라도 주변에 신청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신청이라고 네. 알려주시고요. 어디다가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주민센터. 네. 주민자치센터 가시면 아동수당 다 접수해주고요. 복지로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 7세가 됐는데 만 7세에서 만 8세가 된 부모님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자동으로 연장은 되지만 혹시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에는 그 아동수당이 안 나오고 4월달에 소급해서 4달치가 같이 나갑니다. 네. 이 부분은 특별히 신청을 해야 된다고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또는 이제 계좌번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주소지 변경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도 신청을 해야 된다 되어 있으니까 네. 혹시 모르니까 기존에 만 7세 미만 아이들은 가만히 계셔도 지급이 되는데 될 것이고. 만 7세에서 만 8세가 돼서 1, 2, 3, 4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주민센터로 문의하셔서 신청을 다시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아동수당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